준비야. 가자. 병원 도착. 종성아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종성화를 해야 하는 이유 1.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요.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해요. 2. 성성숙기의 행동 문제를 완화시켜요. 암컷을 유인하기 위한 강한 울색이 나는 오줌을 분사하거나 자주 울어요. 3. 질병을 예방해요. 전립선 질환 고환화. 케이는 두 번째 행동을 했어요. 이방 저방 오줌을 싸고 울기도 하고 고양이에 대해 잘 몰랐던 집사는 계속 입을 빨래만. 태희가 작년 6월 18일경에 왔으니 한참 지났지요. 태희 성격이 얌전함에 감사합니다. 슈가는 예방접종을 했어요. 태희보다 슈가가 더 긴장을 했어요. 하고 주사 두 대 연달에 맞았는데 피가 나오네요. 소독해 주셨어요. 고생했어 슈가. 수술 들어간 태희를 기다리는 중. 수술이 끝났다고 들어가니 위동조차 없는 태희. 낯설다. 수술 잘 되었고 상처를 작게 해서 찝었기 때문에 따로 소독할 필요도 없고 실밥도 없기 때문에 실밥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슈가도 한참 바라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태희를 닦아주었어요. 이 수술을 해야 뇌가 안 아프대. 잘했어 태희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수술 5시간 후 식사 가능한데 마취 때문에 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태희가 먹고 나서 밤중에 한번 토하고 이후 괜찮았어요. 수술 5일 후 수술 부위를 보았는데 잘 아물고 있었어요. 혹시나 집사의 걱정에 집에 있는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주었어요. 그래 잘했어. 며칠 후